안녕하세요. 유리다나와 정발쌤입니다.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분들 많이 힘드시죠?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같이 삽시다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.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삼시세끼 다 차리기 힘든 우리 주부님들을 위해서 꽃 주먹밥 만들기를 준비했으니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. 한 그릇 요리 다 나와. 자, 먼저 짠! 짠짠짠짠! 이 동의보감에는 표고버섯이 정신기능을 즐겁게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우리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 표고버섯을 넣어볼 거예요. 근데 이 표고버섯으로 말할 것 같으면 충청북도 괴산군 간물면 산골짜기에서 물, 바람, 햇빛으로만 키워지고 무려 26년간 2대째 내려오는 이 장인의 손길로 재배된 자연 그대로의 표고버섯이에요. 그냥 깨끗한 지하수로만 키워진 거라서 생으로 먹어도 돼요. 이게 먹으니까 일반 가정의 표고버섯의 그 향긋한 냄새가 많이 나고요. 다른 버섯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해요. 고기 먹는 식감이랑 비슷해요. 자, 이 부자 표고농원 표고버섯을 잘게 다져볼게요. 당근과 양파도 곱게 다지고요. 이 다진 재료는 팬에 잘 볶아서 준비해두세요. 다음은 요 소세지. 요 소세지를 이제 반 잘라서 요렇게 칼집을 내고요. 끓는 물에다가 데쳐주세요.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꽃 모양이 되죠?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이렇게 준비된 흰 밥에 다져서 볶아놓은 표고버섯, 그리고 양파, 당근, 참기름 넣고 잘 이렇게 섞어주세요. 아, 그리고 간을 해야 되잖아요, 주먹밥에. 근데 분식집 주먹밥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다? 네, 맞아요. 그것이 바로 후리자케라는 건데요. 이건 일본 말이니까 일명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마카루 김자반이라고도 해요. 이 김자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진 홀푸드 제품으로 이 좋은 김이 33%, 그리고 국내산 재료, 멸치, 새우, 당근, 파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든 천연 조미료예요. 냄새도 좋네. 짜진 않네. 저온에서 오랫동안 로스팅해서 그런지 완전 바삭하고요. 인공 조미료 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이 아이들 반찬으로는 완전 좋을 것 같아요. 또 반찬 없을 때 참기름 그리고 밥 요거만 넣고 주먹밥 만들어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그치만 우리는 오늘 이렇게 야채도 넣어주고요.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주먹밥도 만들어서 소세지를 딱 넣어가지고 비주얼도 예쁜 꽃 주먹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자, 어때요 여러분? 맛있겠죠? 더보기란에 보시면 제품을 이렇게 검색할 수 있고요. 구매하셔서 완전 맛있게 만들어 보세요. 그럼 안녕!